약이 나는... 뭐야? 응? 뭐야? 얼마 전에 이거 나 난자 얼렸잖아. 그래가지고. 아. 응? 이세를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난자를 얼렸어. 얼렸어요. 네, 냉동 시술을 했어요. 어, 그럼 술. 왜냐면 신랑이랑 미국에 있으니까. 네. 술을 얼마나 끊어야 되는 거야? 술은 이렇게 자가 주사 놓는 기간이 있는데 한 내가 이렇게 놔야 돼? 어. 근데 영미가 그거 해냈더라고. 난 진짜 그 두 대씩 놔야 돼. 저 영미가 어른이구나 싶었어. 세 대씩 놓고 채취하기 그 전날은 여섯 대를 놔야 돼. 혼자서? 주사를. 네. 난 안 아프겠지. 나 지방 많으니까. 그럼 그 약이 뭔데? 그 난자 약이야? 난자를 이제 빼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하는 건가? 건강해지라고. 모르네. 몰라, 뭔지 몰라 지금. 몰라, 훌륭해지라고. 너무 억울하니까 모르는 거네, 의사 선생님. 알겠어라, 난자야. 난자야, 널 보진 못했지만. 난 난자야. 누가 말하지? 맨날 좋아. 난자야. 갑자기. 난 난자야. 나 지금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 어, 이런 노래 나 처음 난자는 꽤 여자는 안고 난 난자가 있는 처음도 이거야. 저 근데 난소 나이가 20살로 나왔었어요. 와, 짱이다. 되게 건강한 거잖아. 그러면 영미는 되게 건강하죠. 8개를 채취했어. 나는 내 나이보다 그때 검사했을 때 4살인가 어렸어. 그럼 지금 4살 어렸어. 인도의 할머니, 70대 할머니도 애기를 낳았대. 용기 주려고, 나한테 용기 주려고. 얼마나 근데 난 우리 진짜 다 난자 얼렸으면 좋겠어. 43부터 이게 가능성이 줄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할 수 있을 때 빨리 얼리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래? 난 난자 얼릴까? 나는 사유리 언니처럼 바꿔. 어, 사유리 언니 보고 나도. 아, 진짜? 넌 왜 사유리야? 야, 넌 왜 사유리야? 아니, 이상하네. 사유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 남자도 이쁘다.